충북을 통해 호남과 강원을 잇는 강호축, 그 중심에는 충북선철도 고속화가 있습니다. 구불구불한 선형 탓에 제속도를 내지 못하는 충주 제천 구간의 직선화가 이 사업의 핵심인데요. 정작 정부 구상에서는 빠져 있었죠. 자, 그런데 지난 여름에 기록적인 수혜가 아이러니하게 직선화의 새로운 추진 동력이 될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불과 사흘 전까지 하루 수십 차례씩 열차가 지났던 철길이 공중에 위태롭게 떠 있습니다. 5km 정도 떨어진 철길은 맞닿은 산 경사면이 무너지면서 엄청난 양의 바위와 진흙더미가 상하행선을 모두 뒤덮었습니다. 지난 8월 기록적인 폭우로 직격탄을 맞은 충북선 철도 충주 3탄 제천 연박 구간의 당시 모습입니다. 지금도 부분 복구가 진행 중인데 일단 열차 운행은 수해 이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집안이 통째로 쓸려나가 철로가 공중에 떠 있었던 이곳 인등터널 앞도 지금은 예전 모습을 되찾아 열차 운행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말 그대로 수해 이전 수준의 복구라는 것. 또다시 폭우가 내리면 같은 피해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습니다. 향후 지난번과 같은 집중호우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선로 구조물을 보강하는 개량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이 사업은 내년 우기가 되기 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충북선 가운데서도 유독 피해가 컸던 3탄 연박 구간은 선로 대부분이 하천과 산악지형을 따라 S자로 굽은 태생적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곡수 유입부와 90도로 맞닿은 지점이 무려 64곳에 달해 100여 미터마다 한 곳은 폭우에 취약하다는 충청북도 조사 결과가 있을 정도. 구불구불한 선형 탓에 저속 운행을 해야 하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지형 자체가 산지에 가깝고 옆에 이제 절개지들이 많이 형성되다 보니까 폭우가 내렸을 때에 옆에 있는 절개지에 있는 토사들이 같이 이제 휩쓸려 내려가면서 이제 선로로에 영향을 좀 미친 것으로 보이거든요. 충청북도는 3탄 연박 직선화를 해결책으로 내놨습니다. 보강만으로는 재발 위험성이 사라지지 않는다며 산악지형을 통과하는 직선화로 집안 유실이나 산사태를 피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저속 구간을 없애는 효과는 덤입니다. 대부분 구간이 이제 터널과 교량으로 건설이 되기 때문에 산 위에서 흙이 쏟아진다든지 계곡수 유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재해로부터 아주 안전한. 기존 충북선 고속화 예산에 1,500억 원을 더 투입해야 하지만 보강에 쓸 예산과 수해 때마다 발생할 수백억 원의 피해액을 감안하면 과하지 않다는 게 충청북도의 설명. 수해를 수해로 삼으려는 충북의 묘수가 통할지 내년 7월에 확정될 국토교통부의 충북선 고속화 사업 기본 계획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